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10회 강연이 앞으로 오늘 첫 번째 강연을 했고요.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0번의 강연 중에 8번의 강연에 참석을 하시면요. 카우스재단에서 서울대학교 시민과학센터와 카우스재단 공동 명의의 수료증을 드린다고 합니다. 꼭 수료증이 아니더라도요. 오늘 또 화면에 보니까 앞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돼서 오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울러 하반기에는 강연 리뷰 이벤트가 있고요. 또 석학과의 대화, 작은 과학 콘서트, 과학 대중 강연자 선발 등의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더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강연에 대한 패널 토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패널로는 이화여자대학교 물리학과의 우정원 교수님과 또 아나운서 유정아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먼저 우정원 교수님은요. 이화여자대학교 물리학 전공 또 수리물리학부 소속 교수로 비선형 광학 및 극초단 분광 연구 분야의 권위자이십니다. 또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광자 결정 또 메타물질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2014년 1월부터 한국광학회장으로 역임을 하고 계시고요. 현재까지 총 80여 편의 논문을 SCI 등재 국제학술지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빛에 관한 대표 권위자이십니다. 또 다른 한 분의 패널이신 유정아님은요. 서울대학교 사회학학사 또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 석사를 거쳐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KBS 아나운서셨고요. 또 현재 대학에서 말하기 강의를 해주고 계시는 교수님이십니다. 노무현 시민학교장이기도 하십니다. 또 저서로는 베스트셀러였던 유정아의 서울대 말하기 강의가 있습니다. 유정아 교수님은요. 신문 주말 섹션에 과학 코너가 나오잖아요. 이 별자리 이야기나 과학 이야기가 나오면요. 항상 수집을 하고 스크랩을 해주실 정도로 이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는데요. 특히 과학 기사가 좀 어렵고 딱딱하다라고 느끼기보다는 좀 한편의 문학작품으로 느껴지신다고 하네요. 어떻게 문학작품으로 느껴지시는지는 제가 이따 시간이 되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유정아 교수님이 이제 과학에 대해서 문학작품처럼 느끼신다고 하니까요. 문학소녀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문학소녀 아닌 과학소녀인 유정아 교수님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소개 멘트가 약간 장황... 너무 과했어요. 과했습니까? 네. 네, 일단 세 분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먼저 오세정 교수님, 빛의 본질에 관한 강연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빛이란 무엇인가? 우리 앞에 참석해 주신 분이 얘기했던, 우리 친구가 얘기해 줬죠. 빛은 입자와 또 뭐라 그랬죠? 파동, 그렇죠?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을 얘기를 해줘서 깜짝 놀랐었는데 오늘 빛이란 입자냐 파동이냐 정말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라는 내용을 설명해 주면서 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요 오늘 강의를 듣고 빛에 대해서 정말 재밌긴 했는데요. 이 한마디가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놨습니다. 아무도 모름으로 차라리 생각을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라는 문구를 적어놨는데 이렇게 아무도 모름으로 차라리 생각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어려운 강의를 많은 분들이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다 이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세계적인 석학보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나으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패널 두 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너무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 그래가지고 이거 스케일의 크기 그건 아주 좋으신 말씀 같아요, 그죠? 예. 그 제가 조금만 더 붙이자면은 사실 오늘날 20세기를 이제 반도체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전자를 이용해서 그래가지고 칩도 만들고 메모리라든지 컴퓨터 쓰잖아요. 근데 21세기는 빛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광통신이라든지 또 LED 조명이라든지 아까 조명 말씀하셨지만. 또 우리나라는 상당히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빛이라는 게 이러한 기본 이해에서부터 산업의 중요한 하나의 그 어떤 물품으로 나와서 상품화되고 우리 경제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네. 부르셨나요? 사실 뭐 전혀 과학이랑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지난 그 봄 학기에 이 모더레이터를 하다가 이렇게 관련되어져서 재단에서 왜 어떤 과학에 관계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냥 답변을 한 것이 오늘 이렇게 과한 소개가 된 것 같고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근데 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자연과학이라는 것이 뭐 아까는 엑스레이가 뭐 1차 대전 때 많은 그 병사들을 진료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하지만 이 자연과학의 애초의 취지는 그러한 어떤 쓸모에서 시작된 학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빛과 관련해서는 좀 바보 같은 소리를 했죠. 눈에서 나오는 뭐 때문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다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쓸모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그 지식은 어떤 쓸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저 모르는 것을 부딪히면 그것이 어떤 삶의 유용함 때문이 아니라 그 호기심이 생기고 그 호기심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앎에 접근해 간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 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것이 뭐 어떤 그 삶을 개선하는 데 꼭 도움이 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도 과학,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어떤 막연한 호기심, 모르는 것을 조금 더 알고자 하는 그런 면에서 오셨다고 생각할 때 저도 그냥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오늘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아까 좀 과학에서 소개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무대 뒤에서 사회자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아나운서 선배님이시죠? 아나운서를 보면 그런 분이 계실 때 제일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좀 과하게 소개를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전 다른 때보다도 지금 선배님을 모셔놓고 하기 때문에 좀 긴장되는 면이 있기는 한데요. 빛에 대해서 저도 이제 들으면서 이것저것 생각을 했는데 사실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어도 저희 요즘에 뭐 색깔 변화할 수 있잖아요. 어플리케이션을 흑백으로도 만들고 뭐 컬러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뭐 조금 더 강조하는 면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들이 다 빛을 어떻게 접하느냐 빛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데 이만큼 우리 삶에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오늘 해주신 빛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강연이 저는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두 분 패널 분께서 조금 더 오늘 강연에 덧붙일 이야기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보시면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서 관객분들에게 여쭤보기 전에 이제 미리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좀 더 덧붙일 사항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제가 카오스 재단에서 이제 이렇게 접근하면서 기초과학을 이야기를 하고 기초과학의 이제 물리학의 이제 빛을 주제로 삼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어떤 그 시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어나운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초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의 그 시인이 시를 쓴다 할까 아까 이게 이제 뭐 고흐가 그림을 그린다 할까 이래서 뭐 바하가 뭐 이렇게 음악을 작곡하는 것과 같은 하나의 그 창의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내가 그것을 필요성에 대해서보다는 하나의 그 하나 즐거움 그리고 그 안에 하나 추상성 그리고 그것을 하나 통일성 이것을 찾고자 하는 그게 이제 인간의 하나의 그 어떤 자연을 방식 보는 통일된 자연에 대한 이해 그겁니다. 그죠? 근데 빛 자체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입자로 봐도 설명이 잘 안 되고 파동으로 봐도 일관성이 없고 그러니까 점점 새로운 시스템 사실들이 밝혀지니까 그에 대한 점점 통일적인 이해를 갖고자 하는 노력에서 이제 제 끝에 결론이 이중성이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중성을 통해서 단순히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양자 세계라는 엄청나게 넓은 그리고 그게 오늘은 뭐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그걸 또 바탕에서 마치 우리가 이렇게 나무를 심으면은 뿌리가 굉장히 든든하면은 충분히 나무가 자라면은 그냥 열매가 떨어져서 우리가 먹을 수 있듯이 그런 하나 이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빛이라는 게 하나 이해 그리고 오늘의 산업의 발전이 아주 좋은 하나의 예가 되고. 또 열 개의 토픽들이 하나같이 중요하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입자이냐 파동이냐, 그러니까는 파티클이냐 웨이브냐라는 것의 어떤 그 분류가 입자가 아니면 나머지는 다 파동이고 파동이 아니면 다 입자인지 어쩌면 우리가 그런 개념 정의를 그렇게 나눠 놓은 것 때문에 이것이 입자냐 파동이냐라고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고민을 해온 것이지. 입자이면서 파동인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것으로서 뭔가 하나의 개념이 있을 수 있는지가 사실은 궁금했어요. 대답을 해 주시죠, 교수님. 예,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언어의 한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로 묘사를 한다는 게 일상생활에서 보는 거를 그냥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안 보는 세계는 그 틀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입자니 파동이니 뭐 그다음에 양자각이 이런 아니면 상대성 이론에서 뭐 이 시간이 빨리 가니 늦게 가니 하는 거가 다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아주 극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에서는 빛의 속도 비슷한 속도로 움직일 때 이거는 뭐 도저히 이 상상할 수 없는 속도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저기 그 그러니까 입자설 뭐 빛의 입자설 양자역학 이런 것들은 다 원자의 아주 미시한 세계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보는 거는 전혀 아닌 거죠.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보는 걸로 우리가 언어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개념도 만들고 뭐 이름도 짓고 그랬는데 당연히 그게 안 맞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는 거죠. 그게 이상한 게 아닌 거고, 그러니까 일단 뭐 이중성 그리고 약간 뭐 견강부에 같기도 하고 그런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언어로 우리가 보지 못한 세상을 설명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꼬아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그 인식과 그 언어의 한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려고 막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꼬아서 설명 가능하게 된 거죠, 사실은. 그러면 그걸 제가 잠깐만 보태면은 굉장히 중요하신 질문인데요. 그래 아까 하이젠버그라는 불확정성을 이해한 그분이 우리가 쓰는 언어는 그물이라 그랬어요. 그물이니까 그물의 코가 촘촘한 건 아니죠. 우리 인간의 경험의 양에 따라서 코가 정해지니까. 그 코어에서 볼 수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언어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양자 세계의 현상 자체가 너무 작고 이러니까 그 코 안에 안 들어가니까 우리가 비유로서 입자다 뭐 이렇게 파동이라고 다 이중성을 이야기한다고 뭐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이중성이라는 것으로 지금 현재의 이 빛에 대한 개념정이라든가 그 과학이 이 단계까지 와 있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럼 진리는 깨질 수 있는 게 진리다라는 그런 말처럼 이것 또한 분명히 깨질 것이고 깨진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깨질 것인지 아마 물리학자로서 예측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걸, 아닌가요? 그걸 예측을 했으면 노벨상 벌써 몇 개 받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또 다른 깨지는 게 나오고 나면 또 누군가가 그러겠죠. 삼중성이다. 맞습니다. 다 옳다라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그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물리학 어렵다고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때 재물포 많잖아요. 제 물리 포기했다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우리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거를 그냥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리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오스 재단이 이렇게 물리학 또 빛에 대해서 최대한 좀 편안하게 언어로 설명해 드리려고 10회 강연을 준비해 드린 거고요. 사실 대중들은 또 저를 포함해서 과학도가 아닌 이상 빛하면 입자냐 혹은 또 파동이냐 이 부분이 궁금한 게 아니라 빛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빛이라는 과학 용어, 과학 단어를 이렇게 우리의 희망이라고 문학적으로도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 빛이라는 것을 우리의 찬란한 희망을 느끼는 것, 그 본질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건지 이 빛의 본질과 과연 그 희망이라는 게 관계가 있을지 이런 문학적인 질문을 또 한번 던져보고 싶거든요. 저 유정 선생님 대답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질문 가지고 온 건데요. 덮치는 건데요. 그러니까 빛이 그러니까 뭐 메리타스 룩스메아 진리는 나의 빛 그리고 뭐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미인이 들어설 때 빛이 나는 것 같다라는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어떤 빛의 의미 우리가 생각하게 받아들이는 그 빛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는 어떤 의미와 형식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빛의 성질을 쭉 오늘 들었지만 그 빛의 성질과 본질 가운데 그런 어떤 환하고 희망적이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본질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그 저기 파인만의 친구인 어떤 시인이 그랬다 그러는데 과학자들은 재미없는 걸 참 재미없게 만든다고. 근데 이제 그 재미있는 질문에 대한 재미없는 대답을 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정보를 프로세싱하는 것 중에 거의 80%가 이게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왜 꼼꼼한 데도 하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자기가 정보를 못
그러니까 얻을 수 없고 그러니까. 근데 발견된 나무가 갑자기 환해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가 이 주위 정보를 확실히 안다는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인을 보면 이렇게 갑자기 환해 보이는 거는 굉장히 나한테 생각하기는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주위 정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재미없게 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교수님께서는 더 재미없게 설명이 가능하신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럼 뭐 생명을 어떻게 이제 설명하는 데서 많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만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의 설명을 따른다면은 네. 생명은 이제 바다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시작이 되어서 그래서 소위 이제 광합성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그 생명의 에너지잖아요. 그런데 광합성을 이루는 그 자체가 가시광선이라고요. 그 태양의 우리가 얘기할 태양의 그 표면의 온도가 태양의 내부의 온도는 약간 10,000도를 넘겠지만 그 표면의 온도는 약간 6,000도 좀 된다 그러거든요. 그때 나오는 가장 밝은 전자기파 스펙트럼이 바로 빛이에요. 가시광선. 그리고 그게 생명의 광합성을 주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생명이 바로 빛과 바로 연관이 되고 그게 생명의 새로운 하나의 힘.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패널 분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또 빛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고 해서 제가 직접 영상을 좀 담아봤습니다. 카오스 재단이요 강연 전에 지나가는 학생을 붙잡고 물어봤거든요. 빛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냐,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봤는데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화면 함께 만나보시죠. 성경의 첫 구절을 보면 빛이 있으라라고 해서 세상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봐도 실제로 세상이 빛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나요? 오, 저도 궁금한 질문입니다. 빅뱅 하면서 이렇게 팡 터져서 생겨났다고 하던데 세상이요. 빛에서 생겨났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과학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빛은 빅뱅이 생긴 조금 뒤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이 우주 배경복사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남아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빅뱅 이론에 의하면 우주는 에너지로부터 시작됐다. 그건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빛 에너지는 아니었고요. 엄청난 에너지가 이제 이 한 점에서 터져서 특이점이라는 데서 터져가지고 이제 그 처음에는 막 뭐 이 소립자들 뭐 굉장히 이상한 소립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전자도 막 그 이 서로 흐트러지고 이제 플라즈마 상태였는데 그 빛이 있으려고 그러면 전자가 중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중성 원자가 이것도 너무 어려운 얘기다. 근데 하여튼 전자하고 그 원자에 그 합쳐가지고 그렇게 돼야만 빛이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빛이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이 우주에 퍼지게 된 거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 바로 시작 지점은 아니고요. 교수님 더 붙여서 뭐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대 우주론에 그러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언제 또 깨어질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 지금까지는 예, for the first three minutes 최초의 3분간이라는 와인버그란 분이 쓴 유명한 그 책이 있어요. 물리학의 뭐 아주 일반인 유명한 건데 네네. 거기에 의한 이론에 하면 그게 현대 우주론이고 그게 하면 빛은 이제 바로 태초가 아니라 얼마 있다가 생긴 겁니다. 빛은 태초에 세상을 생겨나게 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건 성경의 그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거예요. 거의 태초로 봐도 되죠. 네. 그러니까 네. 잠깐 후라는 게 어느 정도 시간이었어요? 제가 잘 기억 못하는데 그것도 뒤집어서 물어보시네.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나옵니다. 지금 네이버 TV 캐스트 보시는 분은 검색창에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사항도 담아봤습니다. 이번엔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빛은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빛 말고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 것이 또 있나요? 요즘 우리 학생들의 질문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저도 사실 궁금했는데 그래서 이제 빛 말고 다른 것도 이렇게 이중성을 가질 수 있는지가 궁금해지거든요. 아까 우리 오세든 교수님께서 강연 중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죠? 드브로이라는 원래 프랑스 분이 빛 이외에 딴 것도 전자도 이제는 입자의 뿐 아니라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파장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파장이
옹스트롬 정도니까 여러 가지 그 원자 내부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전자 현미경 하는 게 그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합니다 요즘에는. 네. 그럼 혹시 그 이제 파동이나 뭐 입자 이런 부분 아니더라도 또 두 가지 공존하기 힘든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그래서 그걸로 인한 논쟁이 있었던 상황들이 있었다면 물리학에서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너무 갑작스럽게 들리는 질문이어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요. 이런 것들도 이런 이중성을 가진 게 또 있는지가 궁금해지거든요.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얼른? 아니, 그러니까 좀 이렇게 논리의 용리가 돼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시간이 하나의 방향으로 흐른다. 아니면 시간은 양쪽으로 흐를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것은 뭐 양립될 수 없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시간의 가역성 승립하는 경우가 있고 입자가 굉장히 많아지면은 그게 승립하지 않는 경우 뭐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케일에 따라서 우리가 물이 강물이 흐르면 한쪽으로 흐르잖아요. 그런데 뭐 물의 분자가 움직인다면은 오른쪽 왼쪽 다 갈 수 있는 뭐 그런 예들은 좀 쉽게 뭐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파동이랑 입자라든지 이렇게 매우 거시 세계에서 고정된 개념으로 논쟁이 일어난 거는 글쎄 뭐 쉽게 떠오르진 않네요. 네, 이렇게 이제 거리에서 학생들에게도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오늘 강연을 들으신 분들의 질문을 좀 들어봐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궁금증들이 있으신지 제가 하나하나 좀 객석 질문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좀 사실 처음에 와보니까 다들 강연에 집중하시면 조금 경직돼 계셔가지고 질문을 하실 때 조금 부끄러움을 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나서서 손 들고 질문하라 그러면 어려워하시는데 있으시네요. 손을 지금 바로 들어주신 분 있습니다. 마이크를 가지고 저희 스텝이 찾아가겠습니다. 요 앞에 세 번째 줄에 앉아 계시는 분께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손을 번쩍 들어주셔야 보입니다. 네. 제가 아까 그 강연을 듣다가 중간에 빛의 파동성과 입자성에 대해서 할 때 한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이중슬릿 실험을 통해서 빛의 파동성이 그 확실하게 인증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중간에 마이컬슨이랑 몰리 실험이 생각이 났는데 이게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정도로 되게 유명한 실험이 됐었는데 원래 과학이라는 거는 그 측정을 하고 그렇게 확인이 돼야지만 성립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실험을 통해서 그 빛의 매질인 에테르가 부정이 됐는데 파동성이 계속 우세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학생이신가요? 네.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마이켈슨이란 분과 몰리란 두 분이 이제 실험을 한 것은 아까 보면 에테르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에테르 안에 어떤 움직이는 파동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연못에 돌을 던져서 물결파를 만들면 연못에 물이 있어야지 매질이 되잖아요.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소리를 가려면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그렇다면 빛이라는 것도 파동인데 그걸 통과하는 매질이 있을 것이다.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매우 진동수가 빠르니까 매질이 매우 단단할 것이라고 가상한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한 실험이 마이켈슨과 몰리가 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빛이 파동이라는 것을 벌써 알려진 이후에 그 빛의 파동성을 이용해서 뭐 간섭계를 만든 거예요. 이중슬릿은 아니지만 좀 다른 간섭기를 만들어서 거기에 매직이 존재하는가를 검증한 거죠. 찾고자 한 겁니다. 근데 결론은 실패한 실험이에요. 즉 빛의 경우에는 파동이어서 이렇게 간섭 무늬를 보였는데 매질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뭐 지구가 동서남북 어디에나 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측정했는데 그걸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실험이지만 결국은 나중에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에 굉장히 중요한 네, 그 기본이 되는 실험입니다. 그건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네. 어떻게 좀 해결이 되셨나요? 네. 여기 앞에서부터 천천히 가겠습니다. 맨 앞줄에 있는 우리 학생에게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저는 아까 잠깐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 나와서 갑자기 궁금해 생겼는데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빛은 어느 관점에서 보아도 같은 속도로 보인다고 정의했는데 저는 같은 속도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만약 빛이 블랙홀 같은 강향
강한 중력에 의해 수직 낙하할 때 빛도 가속도가 생기나요? 그 블랙홀 문제하고 특성상 상관은 없고요. 블랙홀 그 문제는 이제 이 중력장을 이용 뭐 그거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해야 되고요. 가속합니다. 두 줄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 뒤에 저 카메라가 있는 관계로 제가 그냥 앉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뭐 좋은 기회 주신 분들에게 다들 감사드리고요. 그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하나는 그 광자, 양자 또는 전자기파 하는 그런 것과의 관계가 조금 들을 때마다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광자라는 게 전자기파 중에 가시광선에 있는 특수한 것들만 광자라고 부르는 건지 또는 전자기파 중에 양자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런 관계를 하나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짧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의 파장을 임의로 조작하는 게 가능한지 다시 말씀드리면 빨간 빛을 파란 빛을 빨갛게 만든다든가 또는 마이크로파를 뭐 레디오파로 그런 것들을 바꾸는 게 가능한지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저희가 듣고 있고 그 하는 이 주파수들 또는 뭐 그 무선 주파수들은 만들어내고 주파를 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다면 그러면 빛의 파장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뒤에 거부터 예. 뒤에부터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빨간색 빛을 어떤 광학 매질에 보내어서 파란색으로 만드는 이런 실험들은 많이 구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아노나 이렇게 기타를 칠 때 기본 음이 있지만 굉장히 세게 치면은 한 옥타브 높은 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위 조화파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진폭이 굉장히 크면은 그게 반응해요. 그렇게 해서 학자들이 소경에 가장 간단한 그 광학 재료에 레이저 빛을 보내어서 붉은색을 보내어서 푸른색이 나오는 것을 실험을 밝혔어요. 그래서 거기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서 뭐 레이저의 경우 하나의 그 레이저를 이용해서 뭐 파장을 아까 이야기했던 적외선에서 뭐 이렇게 자외선까지 튠업을 한 걸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이 쓰입니다. 네네네. 그 앞에 거는 제가 네. 파장 바꿀 수 있는 건 이제 매질 통합되는 거. 앞에 얘기하신 전자기파와 광자의 관계 그 문제는 그러니까 광자를 꼭 가시광선만 광자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포톤이라고 붙어가지고 광자라고 우리가 번역을 한 거긴 한데 이 전자기파 전체를 그냥 광자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뭐 엑스레이 뭐 다 광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전자기파하고 광자를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제 식으로 설명을 하면 광자 하나하나의 알갱이들이 있는데 그거를 수없이 많이 모으면 화동처럼 보이니까 그걸 전자기파로 그런다 이렇게 설명을 그리고 그거는 고전적으로 우리가 화동처럼 보이는 거고요. 근데 그걸 안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조그만 알갱이들이 무수히 많은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그 빛은 대체로 대부분 그 열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한데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빛은 다 열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영화 그래비티나를 볼 때나 우리가 또 밤하늘을 볼 때 실제 우주 공간의 대부분은 빛이 아니라 어둠으로 대부분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과학기사들을 보면 그 어둠으로 채워져 있는 그 공간이 빈 공간이 아니라 암흑 그러니까 반중력 물질로 반중력 물질로 알려진 암흑물질로 채워져 있는 공간이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게 물질인지 물질이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뭐 열 빛하고 열은 어떤 면에서 다른 현상입니다. 그 열은 온도라는 게 있어서 이제 뜨겁다 찹다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빛은
아까 말씀드린 전자기라는 어떤 파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빛을 열로 바꿀 수 있는가? 빛을 흡수하면 열로 바뀌죠. 겨울에 검은 옷을 입으면 많이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열로 바꾸는 게 매우 쉽습니다. 동시에 물체의 온도를 올려서 빛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용광로 같은 데 보면은 온도를 막 2000도씩 이렇게 올립니다. 올리면은 이게 쇳가루가 쇳물이 되어서 빛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열은 상관관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빛을 뭐 열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두 번째 질문을 제가 감히 답을 드린다면은 우리 이런 지금까지 관측에 의해서 그러한 빛이나 전자파가 없는 영역, 다크 매터라고 암흑물질은 거기에 있어야만이 우주 현상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론은 오늘날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빛이 있는 공간은 굉장히 작고요. 우주 전체를 보면 이 별이, 그러니까 행성, 그러니까 태양 같은 이 별이 있어가지고 에너지를 내는 게 굉장히 작은 우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가 거기 다 우연한데 우연한데 있는 겁니다. 네, 상당히 생명현상이 생긴 것 자체가 굉장히 우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